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쉴 새 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길이 잘 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불평불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 감사하면은 화가 복이 되게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남을 정죄하며 죄를 집행하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간음 중에 있는 여자를 예수님 앞에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당신은 항상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데 이 여자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쳐 죽이라 하면은 말만 사랑사랑하고 실제는 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 놓아주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늠 중에 잡혀온 여자 앞에서 한마디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들은 치도 안 하고 돌로 쳤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죄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돌을 넣고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법은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똑같은 법인데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탐심을 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노비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탐내는 것이 죄라 했기 때문에 그 탐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면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법도 도둑질하면은 형이 얼마다 적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면은 도둑질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관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덕법이 없는 거예요. 도덕법이. 자기는 도덕법을 배워본 일도 없고 도덕법을 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왜 생겼습니까? 이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사람마다 속에서 양심이 이것은 죄다. 그래 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다 법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지키는 도덕법이에요. 내가 남을 욕했다고 징역 살해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도덕법이에요. 내 속에 양심이 그건 나쁘다. 그건 죄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건데 하나님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고 지금 잘 살다가 어떻게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은 도덕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남한테 잘할 필요가 어디 있어. 남이 뭐라 소리 하든지 내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떠들어 봐라. 내만 잘 살면 돼. 뭐 내가 부정축제했다고 그래 내가 부정축제해도 내가 잘 살면 그만이야. 네가 암만 떠들어봐야 그게 내가 징역 갈 그런 그 법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양심에 조금 가책이 되지만은 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 내가 욕해봐도 뭐 내한테 뱉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이런 내세가 없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법이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도덕법이 그 사람들한테 없는데도 그래도 자꾸 제가 나쁜 사람이다 자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더 못된 짓 하면서도 나는 뭐 죄진 거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죄진 거 없다고 자꾸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상 법에 적용해가 너는 이런 죄 지었다 이런 죄 지었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지만 저것들은 양심이 가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해 맞아 버렸어. 그 정도는 뭐 죄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이 그런 철판을 깔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11절 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없다는데 아 나는 죄 안 짓다 이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너희 예수쟁이들 죄하는데 죄 많은 너희 예수쟁이들이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죄하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교회가 죄신들로 교회 가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믿고 천국 가라고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죄 있다 한마디로 죄 있다 하면 내가 죄인이라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나도 소위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릴 때 교회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내가 죄인이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은 것이 36살쯤 돼가지고 알았어요. 매일같이 설교 듣고 수천 번 설교 들었는데 뭐 그냥 뭐 설교만 듣고 뭐 왔는데 아 36살 돼가지고 어 우연히 어느 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내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맡기면 다 용서받는구나 이 깨달은 게 36살 돼가지고 그냥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귀 안 들어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36살 참 한참 애들 키우면서 그럴 때 그때 이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52살에 목사 안수 받고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이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내 자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 한 자를 했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냥 볶듯이 우리 보면 콩이나 이거 깨를 볶으면 타타타 뛰죠 그와 같이 불로 볶듯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도 안 죽는데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막 뜨겁고 막 고통만 있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내가 죄 없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얼마나 그 죄가 무섭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8절부터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탐심은 죄다 했기 때문에 탐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은 죄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탐심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법에는 탐심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을 아무리 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탐심은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적에는 그런 문에 해가지고 죄는 이 율법으로 내가 살아나쁘고 나는 그 율법의 가치가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10절에는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죽였다. 하나님 법이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닌데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들었다. 13절에 나를 죽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14절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이런 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내가 팔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겠다. 16절에는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고 있다. 17절에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18절에는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내 속에 죄가 거하구나. 21절에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곳 있도다.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리고 24절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건 만날 내 속에서 싸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면서 바울사도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공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백하는 이것이 언젠가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지 15년 후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금방 믿어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나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바 사는 사람이 내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15년 후에. 그러니 얼마나 이 죄의 법이 나를 무섭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회개하고 1년 후에 이 말을 했다면 아직까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5년 후에요. 이거는 뭐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그야말로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내 속에 아직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꾸 엇갈리 다닌다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전쟁 상태가 매일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 중에 참 잘 드는 시험이 뭔가 합니까? 먹는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 육신을 가진 사람은 먹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무슨 살고 봐야 되는 거요. 뭐 대통령 시켜주겠다 하고 예를 굶기고 너는 대통령 되고 또 계속 예를 더 굶어라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예를 정도는 굶겠지 하겠지만 네가 한 50을 굶어라 이렇게 하면 대통령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선 살아야 대통령이지 죽은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것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이 돌덩이로 떡을 대게 먹으라. 왜 굶어 죽으려 하느냐? 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친 거 아닙니까? 이 먹는 시험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배고프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게. 똑같이 밥을 나눠줘가지고 항상 배고프게 만들면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제가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 안 들으면 밥을 적게 주면 살을 배급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게 돼요. 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강제로 말을 듣게 하는 먹는 것.
참 이거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먹어요. 참 이번에 37가 거기 연합교회 있을 때 집에서 10시에 밥을 먹고 갔어요. 가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왜냐면 가고 이제 10시에 밥 먹고 11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찬양 연습하고 가야 된다 하는 거야. 나도 찬양대에 앉았는데 마치면 뭐 바로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찬양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 아이고 나 힘이 없어 못하니까 당신 혼자라고 밑에 내려갔어.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 마치면 이제 가가지고 또 10시에 밥 먹었는데 12시 반 되면 막 배고프 못 견디겠는 거요. 그래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 그러고 막 애들까지 막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교회를 헤매도 없더래요. 나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밑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 보고 나오다가 막 기절해 본 거야.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기절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왜 배가 그리 고팠는가 하면은 내가 이 밤낮없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뭐 정말 밤낮없이 일했어요. 몇 시간 자도 안 하고 뭐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막 그래 일하는데 이 밥도 제때 뭐 못 얻어먹나 이런 생각이 팍 나오는데 막 속에서 막 화가 확 치면 그만 기절해 부대. 뭐 정신이 없어서 막 그 화장실 옆에 구석에서 기대해 봤는데 아무도 못 봤어. 그렇게 두 시간 찾았대. 그러다가 비실실 일어나가지고 어? 다 갔겠네. 내 차로 가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니까 아이고 부모님하고 뭐 다 막 어디 가 있었는데 그 차도 없다고. 그래 내가 참 이 못난 것이 먹는 것 때문에 한번 참 창피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한 거야. 이게 정말로 이큼 내가 약하나? 먹는 것에 이렇게 약하나? 아, 집사람은 일주일씩 금식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이거 한 끼도 아니야. 그 한 서너 시간 좀 늦게 먹었다 해가지고 기절할 정도 이게 정말 인간도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식에 대한 책을 샀어요. 최사실 목사님 금식법 가고 그걸 사가지고 숙독을 하고 그러고 나도 한번 금식한다. 뭐 죽을 때 먹으면 되니까 이제는 기절하지 않고 참 야 이거 좀 어지럽다 싶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 이제 주의했지. 뭐 한 끼 한 끼 금식하면 좀 이상하면 물 마시고 아 좀 쓰러지 싶으면 물 마시고 이래가지고 뭐 정 안 되면 밥 먹지 뭐 이래가 아 뭐 열흘간을 처음 금식 열흘 했어요. 열흘 그것도 일을 하면서 그 뭐 벤다일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묵은 거 막 왔다 갔다 하고 날라야 되고 막 그래 하면서 처음 금식 열흘 했어. 이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한 끼 굶었다고 기절하고 이게 정말로 참 사람이 시험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좀 형편없는 존재야. 그래 그 다음부터 금식 맞들어가지고 막 계속 금식을 막 참 죽충 사장했죠.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신년 가면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매달 3일씩 금식하고 막 신기신나게 금식했어요. 이 시험 되는 거 먹는 거 시험 이거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육신으로 내가 금식을 한번 이겨보겠다 하면은 내가 열흘 금식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죽을 때 되면 먹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굶어보겠습니다.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열흘 하더라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데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법에 우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노아 방주 안에 8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 같이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 여덟 식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 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36살까지 부산에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를 일이에요. 그때는 틀림없이 내가 오늘 좋은 데 못 갔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요. 예수님이 주인만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에는 새나 다른 짐승이나 누구에게도 먹힐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맙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다 내 것이니까 내 멋대로 한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쓰고 내가 내 거다 하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건 멋지로 이러하면은 결국은 죄 짓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갈래로 만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것이 옳은 일인데 그런 생각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육신의 법대로 사나 하나님 법대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이기고 진정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